PSK 좀 보도록 할 건데 이제 뭐 차트 잘 가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재료가 어떻게 살아있나 이걸 좀 보고 가야 되고 제가 어차피 뭐싹다뭐 목표가 뭐 금액대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재료부터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ARM이 영국 회사죠. 얘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야 되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혜를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9만전자 만들어봐요. 끼키야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 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은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은 진짜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수익성이. 근데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 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제로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나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수 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 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 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 하죠?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증가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종목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똑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막말 많이 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다 들어오시는 것을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 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일 없이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시도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와서 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진짜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 들어와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럼 PSK 여러분들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얘들이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사업 부분이 있죠. 말 그대로 좀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말 그대로 좀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분야에서 얘들이 이제 세계 저 시장 특히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생각보다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탄탄하고 수익 잘 나오고 자 보시면요 이제 여기 보세요.
매출도 그렇고 이제 영업이익도 잘낸 녀석들입니다. 기본 영업이익률은 20%예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가 반도체 업체가 완전 죽을 썼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다는 거는 얘들이 제가 그나마 잘했다는 건데, 자, 하반기도 정말 기대되죠. 하반기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내년 24년이 22년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PSK가 22년도의 수익률만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4만 원까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그래서 PSK 같은 경우가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특히 RSI도 50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큼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시나 지금 매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추세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은 아마 어느 정도 수익이신 분도 있을 거고, 물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목표 우리 매도 단가를 25,000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25% 수익이 나오겠죠, 지금 가격에서. 그리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18,000원에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500원이 뚫렸다. 그냥 과감히 손절을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뭐 답지 바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해를 감내해야 될 리스크보다 먹을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해야 될 리스크는 뭐 기껴야 한 10%, 한 11%에서 12%, 먹을 수익률은 25%면은 두배 이상이죠. 이러면 가야죠,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기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특히 또 이제 모관들도 가끔 들어와서 시세를 올려줍니다. 정말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만 팩트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소통방,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실제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이런 소통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저 와서 많은 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